처음에는 어떻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계기가? 처음에는 이제 선배, 같은 동네 선배 소개를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청약 하려니까 못하겠더라고, 얼마든지. 이것도 요령 있고, 숨이 있고, 끈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네. 난 심으로 조질라니까 난 도무지 네. 못하겠더라고. 막 알이 베고 막 굉장하더라고. 아. 넘어지기도 여러 번 넘어지고, 코피도 엄청나고, 뭐. 쌍코피도 막 나더라고. 그 다음에 포기할까 하다가 또 와, 또 와, 하고 또, 또 접을까 하다가 또 와, 하다, 하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비가 온 후 미끄러워진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빠른 속도를 늦추지 않는 달인. 조심하세요. 안 넘어가요. 얼마씩 받으시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세요? 40kg 기준해가지고요. 네. 흔들바위는 2만 원이고요. 흔들바위 가기 전에 15,000 원이고요. 네. 여기는 첫 번째는 7,000 원이고 그렇죠. 그 비선대는 8,000 원. 무거운 짐을 지고 산길을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요령을 터득한 달인. 지그를 할 때 무릎 한쪽 무릎을 꺼두고 이제 기릴 때 식으로 이제 일어나지 일어나기 쉬워요. 네. 그게 그냥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무릎을 그렇게 해요? 예,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제 딱 숨을 들여서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무릎 괜찮으세요? 무릎? 네, 무릎 뭐 부두사리겠어요. 오. 30년 넘게 지지대 역할을 해오던 달인의 왼쪽 무릎. 어느새 딱딱하게 굳은살이 박혀있었다. 하지만 달인에겐 이 무릎이 세월이 준 훈장과도 같은 것이라고. 네, 처음에 엄청 아팠어요. 밤에 잘 때 뭐 하끈하끈하고 시라리고 뭐 아팠어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 얼마나 아픈데. 어떻게 참고 하셨어요? 약 바르고 또 하고 또 상처랑 또 약 바르고 좀 헌디감진 띠내고 약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어버렸더라고요. 무릎으로 모든 짐의 무게를 딛고 일어서는 아저씨의 무릎 상처는 가실 날이 없었다. 90kg에 달하는 짐을 지고 매일같이 산길을 오르는 아저씨. 자기 몸무게에 배는 되는 짐을 지고 오늘도 가파른 산길을 오른다. 가는 길이 힘들어 잠시 앉은 아저씨의 얼굴은 이미 땀범벅. 짐을 진 아저씨가 훨씬 더 힘들 텐데도 제작진에게 되레 묻는다. 힘들지 않아요, 피디님? 예? 힘들지요? 길이 오르막이 험하고 경사가 많아가지고 배떡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예.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저는 뭐 이미 배했기 때문에 견딜만 한데 힘들어서 잠시 쉬었던 아저씨는 다시 산길을 오른다. 드디어 도착! 한계에 다다를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적 있으셨어요? 그때 죽을 지 의외더라고 완전히. 예? 그때 죽을 지 입에서 단내가 막 나면서 예.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참으세요? 어떻게 막 내 혼자 먹고 있다면 그냥 생기체 갈 수가 있겠지만 딸린 예. 식구가 많으니 뭐 생기체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신뢰잖아요. 약속에 약속을 하고 안 해주면 사람이 그 못 믿을 게 아니면 약속을 잡고 하시거든요.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짐을 날라온 달인. 이 일은 어쩌면 달인에게 단순한 일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